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는 19세기에 프로스포츠가 등장했습니다. 헌데 이러한 프로스포츠는 스포츠의 상업화 가능성을 열어줬고 미디어와 결합하며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스포츠 스타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대중의 생활 스포츠가 일상화되면서 스포츠는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선수들도 이러한 스포츠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중 경기력이 뛰어나고 마케팅 가치가 높은 스타 선수들은 상상 이상의 수입을 기록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일까요? 스포츠 비즈니스 사이트인 스포티코가 2021년 11월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수들의 연봉, 상금, 스폰서 계약, 보너스, 광고, 출연료 등 모든 수입이 2021년 6월의 화폐 가치로 동일하게 적용돼 책정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스위스의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입니다. 1981년생인 페더러는 현역 선수입니다. 페더러는 2021년 11월 기준 통산 1251승 275패를 기록하며 82%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이저 대회에서는 20번의 단식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ATP 단식에서는 103회 우승이라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37주 연속 세계 랭킹 1위, 통산 세계 랭킹 1위는 302주 동안 유지하며 페더러는 테니스 황제라는 평가에 걸맞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페더러는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대회 상금으로만 통산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획득했는데 상금 외 그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8년까지 나이키와 매년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는 유니클로와 매년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10년간 3억 달러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이나, 질레트, 윌슨, 모에 샹동, 크레디트 스위스, 롤렉스 등 수많은 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페더러의 역대 수입은 총 11억 2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9위는 모터스포츠인 F1에서 활약했던 독일의 미하엘 슈마흐입니다. 1969년생인 미하엘 슈마흐는 은퇴한 레이서입니다. 2013년 갑작스런 스키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뒤 그의 모습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F1 기록은 여전히 대중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7번의 시즌 챔피언 기록은 아직도 현역인 루이스 해밀턴과 동일한 기록이고 그 밖에 레이스 우승만 91회를 달성하며 과거 현역 시절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조던 베네통을 거쳐 페라리 팀에서 활약했던 슈마흐는 페라리 팀 합류 당시 2년간 6천만 달러 연봉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한 수입을 거두기도 했는데 허나 무엇보다 그의 수입의 상당액은 광고였습니다. 그가 스폰서 계약을 맺었던 쉘만 보더라도 매년 1천만 달러의 규모였고 그 밖에 오메가, 도이치 베르메겐 스페라퉁, 메르세데스 벤츠, 로레알, 보다폰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슈마어의 역대 수입은 11억 3천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8위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입니다. 1987년생인 메시는 현역 선수로 현재 파리 생제르맹 소속입니다. 신장은 169cm에 불과하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메시의 기록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프로의 대부분 경력을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메시는 라리가 우승 10회, 코파 델레이 우승 7회, 웨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의 팀 기록을 세웠고 개인적으로도 성인 경기에서 755골을 기록하며 라리가 득점왕 8회, 코파 델레이 득점왕 5회, 웨파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6회의 커리어를 달성했습니다. 6번의 발롱도르 수상도 그의 업적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성적에 힘입어 그의 연봉 또한 축구선수로서는 최정상급이었는데 2017년 한 해에만 1억 3,800만 유로의 연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는 현재도 여전합니다. 2006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아디다스를 비롯해 게토레이, 펩시, 버드와이저, 코나미 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메시와 고액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메시의 역대 수입은 11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7위는 미국의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1984년생인 제임스는 현재 NBA에서 LA 레이커스 소속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NBA 선수로 활약한 제임스는 4회의 NBA 우승, 4회의 최우수 선수, 17회의 올스타 선정, 통산 누적 득점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년간 쌓아올린 커리어에서 그의 연봉으로만 3억 3천만 달러의 수입을 거뒀고 월마트, AT&T 등의 기업과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이키로부터는 평생 계약으로 2016년부터 매년 3천만 달러의 스폰서 계약에 따른 수익을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제임스는 아직도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12억 달러를 기록한 그의 역대 수입은 당분간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위는 미국의 전 복싱 선수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입니다.
1977년생인 메이웨더는 현재 은퇴한 상황입니다. 현역 시절 메이웨더가 세운 업적은 50전 50승 27KO로 5개 체급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전적이 쌓일수록 그의 대전료는 무섭게 상승했는데 대표적으로 오스카 델라 호야야의 경기에서 2,500만 달러, 마르케스와의 경기에서 4천만 달러, 특히 2015년 파큐아와의 경기에서는 2억 5천만 달러의 대전료 수입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이웨더는 2017년 맥그리거와의 대결에서도 1억 달러 이상의 대전료를 챙겼습니다. 이러한 대전료와 더불어 각종 광고 수입을 더해 메이웨더는 그동안 10억 달러의 역대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5위는 포르투갈 출신의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1985년생인 호날두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앞서 메시와 더불어 현역 축구선수로는 최정상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통산 798골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는 호날두는 EPL 우승 3회, 라리가 우승 2회, 세리에A 우승 2회 등 7번의 리그 우승과 통산 UEFA 챔피언스 리그 5회 우승 등의 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5회의 발롱도르 수상과 더불어 5번의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호날두는 축구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두는 선수인데 축구선수로서는 고령임에도 2021년 세계 축구선수 수입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1년 그의 수입은 연봉 7천만 달러와 스폰서 수입 5,500만 달러를 더해 총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역대 수입은 12억 4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4위는 미국 출신의 전 골프선수인 잭 니클라우스입니다. 1940년생인 니클라우스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골프선수로서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 73회의 PGA투어 우승 중 18회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골프선수로서 뛰어난 업적을 세우면서도 그는 골프선수 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니클라우스 디자인은 현재 전세계 410개 이상의 골프코스를 설계했고 뿐만 아니라 니클라우스는 골프서적, 골프 PC 게임 등에도 참여하며 그의 이름을 스포츠 마케팅에서 잘 활용했습니다. 니클라우스의 역대 수입은 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미국의 전 골프선수인 아놀드 파머입니다. 2016년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파머지만 아직도 그의 수입은 스포츠 역사에서 탑3라는 대단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전 파머는 골프선수로서 1954년 프로전향 이후 PGA투어에서만 62회 우승을 차지했고 1958년부터 1964년까지 7번의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골프에서 빅3 선수였던 파머는 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세계 300개 가까운 골프코스를 설계했고 아놀드 파머라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의류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올려놨습니다. 파머의 역대 수입은 1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미국의 골프선수인 타이거 우즈입니다. 1975년생인 우즈는 1996년 20세에 프로로 전향한 후 1997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서며 세계 골프를 지배했습니다. 1999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264주, 2005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81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우즈는 전성기를 구가하며 메이저 대회만 13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커리어 통산 15회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우즈는 이를 포함해 총 82회의 PGA 투어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상과 개인사 문제로 부진하긴 했지만 우즈는 골프선수로서는 최고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GM, 타이틀리스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나이키 등의 수많은 기업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상상하기 힘든 수익을 거뒀습니다. 2000년 나이키와 5년간 1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스폰서 계약인데 이러한 우주의 역대 수입은 21억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스포츠 선수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1963년생인 조던은 NBA 현역 선수가 아님에도 현재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에어 조던이라는 별칭처럼 조던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전 세계에 NBA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30.1점, 6.2 리바운드, 5.3 어시스트의 개인 통산 기록이 말해주듯 현역 시절 조던은 6회의 NBA 우승으로 팀을 이끌었고 최우수 선수 5회, NBA 올스타 14회 등 개인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도 매우 뛰어난 가치를 보여준 조던은 연봉도 연봉이지만 각종 스폰서 계약과 영화 출연 등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특히 2010년 추가 지분을 확보하며 현재 NBA 구단인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수입은 총 26억 2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